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정말 이 옷이 어떻게 된 옷이에요? 이게요. 네. 깃털을 거꾸로 네. 다른 거거든요. 깃털을? 예. 오. 빨갛게 염색을 해서요. 좀 만져봐도 돼요? 예. 이야. 대부분 지금 뮤직비디오 나오는 의상들은요, 제가 네. 해외여행이나 그 여행 가면서 이렇게 사온 옷들, 좀 특이한 물건들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이런 스타킹 어디서 사요? 아, 이거는요. 네. 제가 저랑 되게 친하신 네. 디자이너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 그래요? 예. 자, 요즘 손가락 마이크가 장안의 화제예요. 이정현 씨. 그거 어떻게 개발하신 거예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개발하시게 됐는지. 특별히 네. 개발해야지. 그걸 개발한 게 아니라요. 네.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있다가요. 네. 마이크를 이렇게 달기도 하고 네. 마이크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 나 네. 마이크 어떻게 달지? 어떻게 달지? 막 하다가요 네. 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네. 어? 이거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의외로 반응이 정말 네. 좋아서요. 네. 너무너무 기쁩니다. 뮤직비디오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일단은요 네. 드라마적인 내용이나 그런 네. 거 하나도 없고요. 네. 막 동양적인 분위기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이버적인 공간에서 네. 막 여러 벌 옷 갈아입고 로봇처럼 춤추는 것도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되게 네. 재밌어 하실 거예요, 나중에. 정말 저 이정현 씨 개인적으로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냥 예, 네. 그냥 아무 네. 생각 없고요. 예. 이정현 씨의 평소 때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잘 때 자고요. 밥 먹을 때 밥 먹고요. 한 그 제철 한 번만 좀 취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팔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네. 왜냐면 네. 일단 손을 이렇게 부다 그 부다 춤이에요. 제가 개발한 춤입니다. 네. 아우 창피해라. 그냥 손 이렇게 하고요. 네. 이러면서 이렇게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깹니다. 이상해요. CD 속지를 보면 정현 나라 언어라고 있어요. 예. 그게 뭡니까? 일단 제가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예. 지구를 온 거예요. 지구를. 예. 근데 이제 인트로하고 아우트로 부분에 네. 이정현 언어를 만들면 더 재밌겠다 그래서요. 네. 이태리어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발음이 너무 예뻐서요. 그래서 이태리어 반음절이랑 네. 한국어 반음절이랑 섞어서요. 예.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몇 가지만 좀 들려주세요. 예. 뭐 어떤 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네. 이태리어로 내 이름은 이정현입니다가 미키아모 정현이에요. 미키아모 정현. 근데 예. 그러니까 미키아모 정현에다가 내 이름을 섞는 거예요. 그러면 예. 미네키이아름 뭐가 되거든요. 예. 그게 제 나라 언어예요. 그럼 빨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어떻게 되나 그러면? 미네키이아름 뭐. 미네키이아름 뭐. 미네키이아름 뭐. 어떻게?